자, 이야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Once upon a time. 옛날 옛날에 a tortoise and a hare. 거북과 토끼는 had an argument. 논쟁을 벌였답니다. 근데 뭐에 대한 논쟁? About who was faster.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한. 오케이?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who was faster 있잖아. 누가 더 빠르니? 이게 아니라 누가 더 빠른 지죠. 그럼 얘는 무슨 음음문? 그렇죠. 간접 음음문. 네, 간접 음음문. 죄송해요. 간접 음음문입니다. 어, 쌤! 아니, 간접 음음문이면 의주동의 어순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볼 때 의주동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보여요? 야가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쵸? 원래 그냥 야, 누가 더 빠르냐? 라고 이렇게 진짜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도 who is faster?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who가 주어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원래 의문사가. 오케이? 좀 그렇게 쓰인 거예요. 따라서 야가 의문사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동사가 나온 거예요. 의주, 동,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때는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똑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 faster, 비교급 당연히 써야겠죠?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냐의 문제니까요. 그 다음. 아, 그리고 이거 제가 하나만 그냥 추가적인 설명인데 이 fast 있잖아요. 얘가 빠른 또는 부사의 빨리도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뭐 ly 붙여서 부사를 쓴다? 이런 말 없어요. fastly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fast 자체가 형용사 부사가 다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they decided to settle the argument.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to settle. settle은요, 해결하다의 뜻이 있어. 물론 정착하다는 뜻도 있죠. 자, 그들은 논쟁을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뭘로? 무엇으로? 경주로.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경주를 해보자. 그죠? 예. 네. 근데 참, 자, 어떻게 보면 거북이가 배짱이 참 좋지 않아요? 뭐 이걸 가지고 뭘 논쟁이야. 당연히 토끼가 빠르지, 기본적으로. 그죠? 예, 네, 어쨌든. 우리 안 되겠다. 결판을 내보자. 경주로. They agreed on a route. 뭐 얘는 발음 두 개입니다. route라고 할 수도 있고, rout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route을 좀 더 선호해요.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route. 여러분도 다 같이 route.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들은 agree on 하면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예요.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 자, 그들은 경로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산 위에까지야 동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and started off the race. 자, 병렬 구조 나왔습니다. agreed on이랑 started off랑 그리고 경주를 시작했죠. 그냥 start off도요,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off 안 써도 돼, 상관없어. 단 off를 쓰게 되면 이 동사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과거동사, 과거동사, 병렬구조 꼭 맞춰주셔야 돼요. 경주를 시작했죠. The hare shot ahead. 자, shot ahead. 밑줄 딱 치시고 그럼 야의 원래 형태는 shoot이겠죠? shoot ahead. 그러니까 딱 이렇게 쏘아 달리다. 그죠? 그럼 야는 이제 제대로 의역을 하면 앞서 나가다. 나가다란 뜻이에요. 자, 토끼는 출발하자마자 이제 확 앞서 나갔습니다. 과거형. And 또 병렬 구조 나왔다. And ra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nd ran. Quickly. For some time. For some time은 그냥 한동안이라는 뜻이에요. 한동안 재빠르게 달렸습니다. 하! 미친듯이 달린 거죠? 어? 내가 먼저 이거야. 내가 이럴 거야. 죄송합니다. 네,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열심히 달렸어요. Then, 자, 그때 이제 그러자. Knowing 대절. 야는 분사구문. 그죠? 야는 분사구문. 일단 해석 먼저 도와드려 볼게요. 자, knowing 대절, 자, 대절 이하를 알았기에. 그럼 요 that은 뒤에 또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덩어리인데요. 그죠? 또 목적을 이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he was far ahead of the tortoise. 그랬어. 여기서 far은 뭐냐면 뭐 멀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주라는 뜻이 있어. 아주 또는 훨씬. 이제 보통 이제 f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비교급 앞에 much 다섯 개 있었죠. 기억나세요? 비교급 앞에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 다섯 개 있으면 이제 다 훨씬으로 해석된다 그랬잖아. 근데 far 같은 경우는 앞에 꼭 비교급이 나오지 않아도 훨씬이라는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뭐 아주 혹은 훨씬. 그럼 봐봐요. 자신이 ahead of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의 앞에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누구누구를 앞서서. 자, 그러면 자신이 거북이의 훨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he thought, 그는 생각했지요. 뭐를? 뭘 생각했는데? 목적어가 나와야죠, 목적어. 근데 목적어 자리가 또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지요. 뭐라고? He would sit under a tree for a short time. 자, 그가, 야는 그냥 미래 과거형이에요. 아, 앉아야겠다. 그 나무 아래에. 근데 for a short time. 잠깐 동안. 잠깐 동안 쉬었다 가야지 한 거예요. And relax. 이것도 지금 sit과 relax가 병렬 구조입니다. 조금 앉았다 가야지, 좀만 쉬었다 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Before continuing the race. 경주를 계속하기 전에. 오케이? 이것도 또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 as he, 그죠? 주절의 주어가, 예, he 맞네요. 잠깐만요. 예, he 맞네요. 그죠? As he knew. 이런 식이었는데 접속사 be, 주어 겹치니까 be, 그 다음 여기다가 ing 이렇게 노잉이 된 거야. 알았죠? 뭐 여기서 as는 뭐 때문에, because의 의미, 혹은 뭐뭐 할 때, 뭐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가 훨씬 앞서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뭐 그는 앉아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쉬어야겠다고. 또는 뭐뭐 하기에, 뭐뭐 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때문에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마찬가지로 또 뭐겠습니까? 전치사로 볼 수도 있겠죠? 전치사 뒤에 ing, 동명사 썼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분사구문으로 보자면 before he continued. 요건데 이제 뭐 요거 빠지고 요거 ing 되고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 볼랍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만하죠? 찻! 네, who was faster? 이거 뭐예요? 뭐 이거 뭐지? 간접 의문문이었잖아요. 누가 더 빠른지. 그 다음에 to settle. settle의 뜻은 해결하다. agreed on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 그 다음에 병렬 구조죠. agreed랑 started off. 그냥 start off는 그냥 출발하다, 시작하다. 여기서는 시작하다. 물론 이따가는 또 start off 하게 되면은 뭐 출발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얘는 시작하다. 그 다음에 예, shoot ahead. 앞지르다. 앞서 나가다. 그죠? 야도 지금 이렇게 병렬인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야는 분사구문. 원래 문장이 어땠다고요? As he knew. 오케이. 그 다음에 sit과 relax가 또 병렬. 그 다음에 요거는 전치사로 보는 견해, 접속사로 보는 견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전치사로 보면 뒤에 ing 동명사 썼다. 접속사로 보면 아, 분사구문으로 썼구나. Before he continued 였는데.